불금 새벽 3시 잠안 자고 떡볶이 저녁을 안 먹었어. 먹은 게 피자 한 조각이 나거든요. 저녁에 다시 떡볶이 먹고 출근할 거 소화시키고 살 거 파란 떡볶이 같은 느낌이긴 한데 허리가 더 뒤집고 가면 싫어. 본의 아닌 ASMR인데 소리가 되게 좋아. 물도 좀 부어서 끓였는데 약간 밍밍한데 맛있어. 근데 이럴 때는 저번에 먹다가 남은 면수프가 있어. 원래 안 남을 줄 알았는데 남더라고. 남은 거를 조금 뿌렸어. 많이 뿌리면 짜니까 좀 뿌렸고 플레이크는 안 뿌리려다가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두 개를 뿌렸어요. 그래서 섞어서 좀 더 색깔이 진해졌죠. 플레이크 두 개가 좋다. 양이 좀 많아졌어. 삼양라면이랑 신라면과 혹시 맛있나 먹어볼까요? 삼양라면에 그 플레이크 햄 한번 끓여줘야 될 것 같아. 이 상태로 먹죠. 조금 더 끓입시다. 잘 끓여주면 맛이 맛있을 것 같아. 끓어간다는 국물이 잘 되게 그냥 끓여. 면도 넣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맛있다. 새벽에 즐기는 떡볶이. 입맛에 산다. 너무 맛있어. 라면 특유의 맛과 떡과 떡볶이 특유의 고추장 맛. 맛있어. 가족 좋다는 게 뭐 있어요? 프린기 장갑. 가족이 할 거 해줘가지고 100만원어치면 되게 비싸긴 한데 평생 규정이니까 해줘야 할 거죠. 이게 급여가 좀 오를 것 같아요. 이 다음 달 급여가 적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거 고생 많이 하고 마음고생 했는데 일이 좀 잘 돼서 너무 좋아요. 돈도 없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갖고 자유롭다. 드디어 퇴근이라 4시 반이거든요. 직감 못하시 넘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좋고 행복해서 햄버거를 사 먹을 생각이에요. 그리고 리뷰도 할 건 했는데 영상 올리는 중이고 올리면 이제 올라갈 거고요. 주말에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일하러 나왔어. 주말 출근 힘들어. 그래도
오늘 좀 행복하고 기뻤다. 좀 뿌듯한 하루다. 날씨 맑다. 그리고 뭐랄까 기억이 안 나네. 어쨌든 근데 왠지 관리비 같은 거 내고 이러면 돈 많이 나갈 것 같아요. 다음 달에 돈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없는 것보다 생기는 게 나으니까 이게 낫지 않을까. 그래도 좋긴 좋다. 100이라도 모을 수 있으면 좋지. 집에 갑시다. 번호편 좀 나온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뭐. 아 이게 회색 좋아. 아무리 가족거라도 서류는 해야 되니까 서류까지 일단 포장하고 퇴근 중입니다. 한 시간 좀 일했나 봐요. 오늘은 두세 시간 넘게 일했네. 그래도 짜증나야 되는데 너무 많아. 바쁘다고 그래서 연말에 그 전화를 안 받더라. 집 가는 버스인데 다행히 그 안에 택시가 또 기다렸다 가면 되지. 짜증이 나네. 아파서 이모 까만 웃는다는데 이미 웃는 거랑 불편해. 손색이 없으니까 손색이 안 빨간 게 딴 데 보니까 있긴 있는데 별로 내 맘에 안 들어. 이미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? 사지 말아야겠다. 좀 아쉽긴 한데 품절되면 어쩔 수 없지. 비슷하게 생긴 게 많아서 안 사도 될 것 같아. 파우치는 이거다. 말아도 필요 없어. 오늘 이따 다 팔려서 없어서 딴 데로 오는 거야.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닌데 그냥 계약하고 기념으로 이제 이제 잘 됐으니까 행복해서 좀 놀러 나왔어요. 시내 마카롱 11,000원짜리 과자 까먹고 싶었는데 그건 돈이 없어. 햄버거 사 먹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기장을 좀 놀려서. 아 내일은 요정할 거 다 했고 사고 집에 갑시다.